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금스님의 영어와 한문으로는 배우는 불교. 지난번 그 한 세 번에 걸쳐서 보드가야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고, 지금부터는 사르나트. 사르나트는 이제 디어파크라고 그러죠. 디어파크. 디어파크. 또는 디어 가든. 녹야원이라고 그러죠. 녹야원. 녹야원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그, 저게 이제 다메크 숫두빠라고 그러고, View of Sarnath. Looking from the ruins of the ancient Mulla Ganda Kutti Bihara toward the Dharmek Stupa. 다메크 숫두빠의 그 물라 간다 꽃띠 절에서 바라보는 바라보는 이제 그 모습이다. 이거 사르나트란 말은 레포트 에즈 사르나트 이시빠따나라고도 이시빠따나라고도 이제 하지요. 또 미가다야라고도 하고. Is a place located 10 km north east of Varanasi. 한 10km 정도. 바라나시로부터의, 바라나시는 인도 아주 고대 도시 중에, 3000년이 넘은 그런 고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이제 북동쪽으로 한 10km 지점에 이제 있다 이 말이고, 이 사르나트라는 데가, 녹야원이라는 데가. Near the confluence of the Ganges and Varuna rivers in Uttar Pradesh, India. 갠지스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이제 저기 우따라 바루나 강과 갠지스 강이 합류하는 그 지점에 있다. 사르나트 is where (기원전 528년) 부다 석가모니가 35세 때 고타마 부다 taught his first sermon after attaining enlightenment at Bodh Gaya. 이 sermon이란 말이 중에 영어로 sermon. sermon이라는 것은 설법이거든, 설법.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얘기할 때는 이제 설교지, 설교. 그러나 우리 왜냐하면 이 영어는 거의 다 이제 캐톨릭이나 기독교, 크리스천에티에서 그 가져온 용어입니다. 말하자면 거의. 영어라는 것이 이제 인도 유럽어족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말하자면 차용한 거죠. Enlightenment at Bodh Gaya. It is also where the Buddha Sangha first came into existence as a result of the enlightenment of his first five disciples. 오비구 이름이 이제 여기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르나트는 기원전 528년경 사가모니 부다가 35세 때 깨달음을 얻고 나서 29세에 출가를 했죠. 29세. 그다음에 이제 35세 6년 만에 이제 성도를 한 거 아닙니까? 35세 때. 그리고 첫 설법. 그러니까 퍼스트 서먼이라고 그래요. 첫 설법을 한 곳입니다. 그 첫 다섯 제자. 5명의 his first five disciples 여기 있죠. 카운디야, 카운디냐, 디냐. 이게 교진녀지, 교진녀. 그다음에 아싸지, 바띠야, 와파, 마하나마. 이 다섯 명의 그 제자의 깨달음의 결과로 불교 승가가 처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명이 이제에게 최초 설법을 했고, 이제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승가가 이제 조직되었다 이런 얘기고. According to Maha Pali Nibbana Sutta, 열반경에 보면은 The Buddha mentioned Sarnath as one of the four places of pilgrimage his devoted followers should visit and look upon with the feelings of reverence. The other three sites are Lumbini, Bodh Gaya, and Kushinagara. 그러니까
이제 마하 빠리 니빠나 숫다. 이거는 열반경이 열반경. 그 디가니까 디가니까야란 건 뭐냐면 장암경을 얘기해. 장암경. 디가니까 디가란 말은 길다는 얘기고 니까야는 이제 부란 뜻이고. 그리고 장부 경전이. 디가니까야 마디마니까야 뭐 이런 오부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디가니까의 제일 16번 그 숫다 경의 경이 이제 마하 빠리 빠리 니빠나 숫다인데 그 경에 보면은 부처님은 경건한 추종자들이 방문하고 경외심으로 바라봐야 할 네 곳의 성지 순례 중 거기에 그 성지를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사라나트를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세 곳은 룸비니를 얘기했고 부다가야를 얘기했고 쿠시나가라를 얘기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라나트는 녹야원 녹야원이다. 중국에서 이제 번역 저 한역할 때는 이제 녹야원이로 이제 했고 이거는 선인 논처 신선이 사는 곳이다. 선인 주처 선인들 신선들이 사는 곳이다. 그리고 그 신선이 떨어진 곳이다. 하늘에서 떨어진 곳이다. 이거 선인 녹원 선인 녹원이라고 또 이제 한역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인이라는 거는 신선이라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런 유행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가해가지고 무소유로 정처 없이 여기 다니면서 그냥 도를 닦는 그런 팔자 좋은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또 밥도 얻어먹고 그러니까 불쌍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 막상 도를 닦은 그 쉬라마나들은 마음 편하지. 다 모든 걸 놔버리고 마음을 비워버리고 욕심과 뭐 증오심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뭔가를 구도의 일념으로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중국식으로 말하면 선이에요. 신선이에요. 신선. 중국도 그 신선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선인. 허밋이라고 그러죠. 허밋. 물론 지금 이제 그 후에 이제 불교가 그것을 대체했지만은 중국도 옛날부터 그 도교가 있어요. 도교가. 신선이. 신선이란 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알다시피 다 버리고 깊은 산속 이런 데 가가지고 경치 좋고 그냥 구름과 더불어서 산새와 더불어서 그 뭐 폭포와 더불어서 거기서 조용히 그냥 명상을 하면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신선이거든.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자로 이렇게 이제 이걸 한 것이고 그 다음에 the name Saranat derives from the Sanskrit word Saraganatta which translate to Lord of the Deer. 사슴 동산이다. 사슴이 사는 사슴의 땅이다. The English language. The name refers to an ancient Buddhist legend in which the Bodhisattva was a deer and offered his life to king instead of the doe. The king was planning to kill. The king was so moved that he created the park as a deer sanctuary. The temple deer park is Miriga Dhaba in Sanskrit, Miga Naya in the Pali language. 그러니까 사슴동산이라는 사르나트라는 이 이름은 영어로 Lord of the Deer, 사슴의 주인, 뭐 사슴의 왕, 뭐 이런 뜻인데 그 이름은 이제 보살이 사슴이었고 그 왕이 죽일 계획이었던 남사슴 대신에 그 왕이 이제 사냥을 나왔는데 암사슴을 왕이 이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암사슴을. 그러니까 이 보살이었던 말하자면 이 사슴이 자기가 대신 죽은 거예요. 이런 이제 고대 불교 전세 자따까 얘기지 자따까 전세 본생담. 그래서 왕은 너무 감동하여 그 공원을 사슴 보호 구역으로 만들었다. 모든 사슴이 다 자기 목숨을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암사슴을 대신해서 어떤 사슴이 죽어졌다 이거야, 왕 앞에서 사냥감으로. 그래서 왕이 그걸 알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여기서는 사냥을 못하게 하고 사슴들이 놀 수 있도록, 거기에서 이제 유래가 됐다. 사르나트에 대한 그 유래 얘기를 하는 거고, 이시바타나에서 another name. 이제 이시바타라는 것은 또 하나의 또 다른 이름인데, 또 사르나트 in Bali, the language of the Bali canon. This name corresponds to the name Rishipatana in the Sanskrit language. The means Rishipali and Rishi, Sanskrit repertoire accomplished an enlightened person. Rishipatana and Rishipatana, therefore, translate to the place where holy men descend or heal of the fallen sages. 여기 또 그 이제 사슴 동상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이시바타라는 이제 이름이 있다 이거죠. 이 이름은 산스크리트로 이제 리시바타라고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은 용어는 성취되고 깨달은 사람을 이제, 이거는 어떤 그 어떤 깨달은 사람 도인을 뜻하는데, 거룩한 사람들이 내려온 곳 또는 타락한 현자들의 언덕으로 이제 번역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신선히 사는 거예요. 신선히 거룩한 사람들이 내려온 곳이다. 거룩한 사람들, 이것도 이제 어디 뭐 하늘에서 내려왔는지 자관. 그러니까 그런 사슴 동상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어떤 신선히 사는 그런 곳이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사가모니 이제 한문으로 중국에서 또 번역을 할 때는 사가모니가 보드가야에서 가고 도를 잃은 이후에 레도 노가원, 노가원에 도착해가지고 원래의 오이 오비구에게 사성제를 얘기했다. 사성제, 더 포 노블 추루스란 걸 얘기하고 인차로 이 사람들은 도를 깨쳤다. 그리고 이제 그 오비중과 불교, 삼보, 승보가 성취, 불법승, 원만, 결집, 성취, 삼보가 이제 형성이 되고, 우중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녹야원에서 물라 간다 꾸띠라 비하라에서 최초로 이제 말하자면 안거를 한 거예요. 안거, 최초의 안거. 이제 부처님께서 45년간 안거를 했는데, 최초의 안거를, 인도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기철에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 그때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4월 한 5월 달에 이제 돌을 깨치고 또 한 50일 정도 있다가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기철이 당도해가지고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러간다 군디, 물러간다 쿠티 비하라에, 지금도 그 가면 이제 스리랑카에서 그 절을 세워놨죠. 거기에서 첫 안거를 하면서 최초 오비구에게 이제 설법을 했고, 그 다음에 차차차차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한 60명 정도가 이제 모여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로 말하자면 승단이란 것이 이제 성립이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비구들에게 너는 어디로 가서 막 포교를 해라. 이제 이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사르나트에 대한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